자, 그렇다면 은퇴 후에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보면 이제 한 네 가지 요소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건강이죠.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필요 없죠. 뭐 돈이 안 만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밥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내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돈이 필요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일자리가 이제 일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일이 이제 은퇴 전하고 은퇴 후가 좀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은퇴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은퇴 후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뭔가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은퇴 이후에는 일을 구할 때 돈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또 돈 벌어지면 더 좋고요. 돈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일을 위한 일, 네. 일을 해라. 이제 그래서 일이 세 번째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요.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특히 가족 간의 관계, 특히 그중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면 하루 24시간을 얼굴 마주 보면서 그렇죠, 가족 그렇죠. 또는 부부가 함께 있지요. 네. 그렇죠.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24시간을 부부가 함께 있으면 아이고 지겨워 이러신다는데 네. 우리 원장님은 또 그러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시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원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몰라요. 사모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아이고 지겨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집사람도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네 가지 요소 중에서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요소도 관계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가령 이제 뭐 건강이 괜찮다. 생활 자금에 돈이 있다. 일자리 있다 하더라도 함께 늘 매일매일 마주 대하면서 함께 같이 긴 시간을 대한 지내는 가족이나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결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설령이요. 다른 조건들, 가령 건강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좋다면요. 서로 간에 간병인이 되어주면서 소위 정서적인 연대감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관계 좋으면. 그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잘 극복할 수 있고요. 또 돈이 좀 쪼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쪼들리더라도 부부 간의 관계, 가족간의 관계가 좋으면은 맞아요. 어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인 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잘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후반 인생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은퇴 후에 중요한 거 네 가지를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관계다라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어제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님이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막 그러셔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뭐 다행히 뭐 큰 뭐 일은 없었지만 뭐 간단한 거였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렇게 손을 잡고 계속 계시는 거 보니까 야 우리 부모님의 관계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 후에 중요한 것들 네 가지 중에서도 유독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은퇴 후에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한 소위 의사소통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관계 스킬이라고 그렇습니다. 네네. 관계 스킬이라고도 하는 또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배려와 역지사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배려와 역지사지. 많이 들어본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배려와 역지사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남녀 간의 연인끼리 혹은 부부끼리 뭐 배려,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그럼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말 기억나는데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은퇴자들에게 이 배려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장님? 네.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지사지 배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아는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생활 속에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좀 한 번 더 깊이 성찰하고 깨닫고 그걸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 요소로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배려와 역지사지에 대한 스킬을 또 배워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은퇴 전과 은퇴 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이 가는 특성 자체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죠. 생각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관계를 잘 하는데 그것의 차이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사람은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실제로 생활 속에 살아갈 때는 네네. 소위 사람마다 자기식의 색깔 있는 안경을 각자 다 쓰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 오죽하면 그런 말 있겠습니까? 열 길 물 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쓰고 알 수 없다고요. 네. 네.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을 쓰고 살고요. 네.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을 쓰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노란 안경을 쓰고 그렇죠. 살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안경에 따라서 자기 쓰는 안경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네. 파란 사람은 파랗게 보고 노랗게 보고 빨갛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르게 보는 그 세 사람이 누가 옳습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죠. 옳지요. 네. 누구 기준으로요? 자기 기준 다 옳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퇴 후의 사람들은 좀 어떨까요? 자기 고집에 더 세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일단 연륜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젊은 친구보다 살아온 어떤 세월의 풍파, 파도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만의 고집 혹은 아집을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관계에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특히 은퇴 후에 후반 인생이 되면 장노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장노년들이 관계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드러나는 태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걸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그러죠. 네.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네? 내가 앞으로 삶을 얼마나 산다고. 그렇죠. 나이 먹으면 내가 하랴.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살아오면서 형성된 관념이 작용한 태도의 특성입니다. 뭐, 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나오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상대인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다, 그래, 나이 먹으면 다 저래. 그러면서 온고지, 고집불통, 자기 마음대로 형.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려니 하고 인정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하고 관계를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결국 나만 외롭고 나만 왕따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과거 지향적인 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요. 과거지향적인 태도. 과거지향적인 네. 태도. 자꾸 과거에 대해서. 내가 옛날엔 말이야.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젊은 친구가. 왕년에 그렇죠. 뭐, 이거 들고 가면. 야, 너 그것도 못하나? 나 왕년에는 뭐, 소를 얻고 그렇죠. 다녔어. 네. 소는, 우리 타고 다니는 건데.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네. 네. 왜 그러냐. 왜 그런 네네. 태도가 나오냐면요. 장노인이 돼서 보면은 과거는 풍부합니다. 네. 근데 현재와 미래는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풍부했던 그 과거에 늘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과거 지향적인 말과 행동이 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네. 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배려, 굉장히 또 중요하지. 왜냐면 역지사지가 곧 배려 같은 그럼요.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배려라는 단어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이 배려는 관계에서 과연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려가 있어야지 또 남들이 또 나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관계도가 그렇습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배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네. 과연 그렇습니다. 배려. 지금 MC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네. 배려함으로 남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배려는 관계에서 배려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남과 소통하기 위한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길 가다가 이제 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그럼 미국 사람과 내가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가 물어봐서 알아야 할 것이. 그렇죠. 그럼 그 미국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로 해야 됩니까? 미국말로 해야죠. 그렇죠. 영어를 해야죠. 미국 사람과 소통하는. 그렇죠. 영어를 해야죠. 네, 그 나라 그것은 그 미국 사람을 영어를 하는 것은 미국 사람을 위한 그 배려가 아니고 바로 그 미국 사람과 내가 소통하기 위한 나를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아주 네.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예. 약간의 시각을 좀 달리했는데 달리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이게 그렇죠. 이게 나를 위한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흔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은 배려 그러면 배려하라 그러면 남을 위하라 그런 그렇죠. 얘기를 우리가 잘못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배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한 배려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나를 위한 배려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남을 이제 뭐 남과 관계를 맺기 위한 나에 대한 배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은퇴 후에는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임의로권이 이렇게 가깝다는 이유로 관계에서 태도에 소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요, 그건 뭘까 같냐면은 공기가 우리한테 참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맞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이,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부부 사이,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 특히 부부 사이. 그런데 왜 가까우면서 소중하면서도 가까운 사람 부부끼리 그 상처를 많이 주고받느냐면요. 네네. 부부 사이가 뭘로 합니까? 굉장히 아니, 사소한 걸로 시작되는 거죠. 사소한 게 커지는 거죠. 부부가요. 어느 부부든지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도 같이 만나면은 사소한 것으로 부딪히고요. 그렇죠. 부딪히다 보면은 갈등 원인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말할 행동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성적인 차원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나오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도 모르게 상대 아내한테 또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내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원장님께서 네. 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 가족이나 지인들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은퇴를 하고 계시고 지금 훌륭하게 지금 귀농 그렇죠. 제2의 행복한 노후를 살고 계시니까 네.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어떤 나는 이런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틀어져 본 적이 있었다. 야 이거 참 기억이 남들 하시는 혹시 사례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일반적인 사례로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 수 있는 건데 가령 부부 싸움이나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혼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새는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니면 신혼 초기의 이혼. 신혼 초기보다는 네. 황혼년이 많이 늘어 일반 네. 이혼보다 한 4배가 더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가장 그 부부 싸움이 많을 때, 그다음에 이혼 건수가 많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통계에 의하면 명절 끝입니다. 그렇죠. 날로 따지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뭐 그때야 뭐 서로 뭐 힘들고 하는 그쵸. 것을 이해를 못 해주고 네. 해서 뭐 이제 그러다 집안 얘기 서로 조금씩 나오다가 네. 뭐 그런 네. 것들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이제 뭐 우리도 한 3천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히죠. 네. 차 막힐 때 짜증이 나지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누가 내 차 앞에 끼어들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으면 화가 납니다. 네. 그럼 화풀이성 얘기를 하지요. 좀 상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어느 남편이 그랬는데 운전을 하면서 짜증이 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상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애들도 옆에 있는데. 네, 네, 네. 아, 이렇게 차가 막히니까 끼어들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네, 네.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걸 이해를 못 하냐.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끼어들게 하는 것이 그렇죠. 화가 안 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남자 그렇죠. 입장에서.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운하죠. 아내가 또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끼어들게 하대. 정말 집안 갔다 올 때 보니까 끼어들게 많이 하더구만.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생전 모르는 앞차편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네. 또 아내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가 있는데 굳이요, 뭐 구태여 이렇게까지 그렇죠. 뭐 심한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말을 했을 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서로 남편이 화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편을 들어줘야죠. 아내가,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이제, 해주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이 나죠. 아주 우리도 이제 배려를 잘하시는 말씀 하시네요. 저요. 네. 사실은 배려를. 남편이 이렇게 끼어들게 한다고 화가 나서 얘기를 하면은. 네. 아유, 뭔 저런 인간이 있어. 나 차 좀 저쪽으로 대줘요. 그럼 남편이 뭐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게. 그러면 나 좀 따지고 올게. 네. 그럼 어느 남편이 그 따지고 오라고 대줄까요? 그렇죠. 아니죠. 아유, 뭘 따지긴 뭘 따져. 네. 다 이렇게 밀리다 보면 그렇게 끼어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내한테 벌써 배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사소한 걸로도 그래요. 우리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네네. 사소한 게 쌓이면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은퇴 후에는 부부가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배려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원장님께서 지금 이 싸운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새롭게 태어나신 분은 없나요?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 후에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변화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사례는 없을까요? 이야기들
서로 태어난 경우 이제 이런저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그 기촌에서 한 6년간 이제 농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개 주변에서요. 기촌에 가서 전원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가장 애로사항이 뭔 줄 아십니까? 뭔가요? 현지 주민들하고 갈등입니다. 갈등. 아. 네,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제 갈등이 많죠. 그렇죠. 결국은 외지인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못 있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농촌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배려하면은 그런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려를 가서 그 현지 주민들하고 잘 지내기 어떤 위해서 어떤 방식의 배려를 하셨나요? 예, 어떻게 했냐면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집을 가려면은 그 동네 회관 앞을 지납니다. 네. 그러면 그 꼭 몇 사람이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차 타고 지나지 않고 그 회관 앞에 차를 멈추고 내려서 인사를 하고 누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사를 하고 진짜. 그러고 이제 갑니다. 네. 그럼 제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그분들이 아, 저 사람 누구지? 아, 누구냐고 당연히 그렇게 예. 그렇죠. 예. 그럼 아, 새로 이사하면 저거 암흑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겠어요?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이겠어요? 뭐 절 나쁜 일은 없죠. 그렇죠. 아, 사람이 됐네. 네.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동네 주민들을 배려하는 실천의 결과입니다. 네. 네. 사소하지만은 소위 상대를 배려하는 그렇죠, 실천의 그렇죠. 사례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하나가 바꿔준다면 네. 그러니까 아주 큰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원장님이 중요시 여기는 또 다른 한 축, 역지사지라는 것.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배려와 굉장히 같은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역지사지와 배려.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의미를 넓게 보면은요, 약간의, 아니, 같습니다. 그런데 작게 보면 좀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배려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려의 다른 표현이 역지사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네. 역지사지를 중요시하고 잘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도,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해 안 되는 것은요. 네. 혹시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지사지 하면 바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해 역지사지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됐던 아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답답했던 남편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그렇죠. 남편이 되어보고 또 내가 아내가 그렇죠, 되어보는 그렇죠. 거죠. 그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은퇴 후에 지금 뭐 시골 농촌에서 네. 지금 귀농을 하고 살고 계신데 그럼 뭐 역지사지와 배려를 중요시 여기시는 만큼 아내분과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니까 네. 어떤 거를 아내분에게 그렇게 배려를 하시고 혹은 역지사지로 네. 아내의 입장을 어떤 걸 이렇게 많이 이해해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원래 제 아버님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권위적이고 이제 분리하는 태도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굉장히 기 가지고 살았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어머님께서. 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나중에 나 크면은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다짐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한 40이 되어가지고 네. 어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살겠다?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제 애들이 셋인데요. 애들이 저희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크게 깨닫고 이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확 바뀌자. 그래서 그때 이제 작심하고 바꾸기 시작해서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바꿔주셨나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네. 뭘 바꾸셨어요? 대화의 태도입니다. 대화의 그러니까 태도. 전에는 바뀌기 전에는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이 저 반응이요 한결같았어요. 어떤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안 해. 하지 마. 안 돼. 누굴 그랬습니까? 원장님께서. 그렇다면은,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허, 이 사람이, 어디나,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 네. 그 대화법에서, 지금은 어떤 대화법으로 바뀌셨나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완전히 바뀌었지요. 지금은 집사람이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용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습니다. 네. 다만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거기에 제 반응은요,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말 달라지네요. 180도. 그러니까 오히려 집사람이요. 집사람이요. 그러한 나의 반응을 들으면은 네. 오히려 놀래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집사람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일인데 내가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또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또 배려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당신이 근데 틀린 말 했어? 난 당신을 믿어. 그럼 집사람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좋아, 좋아. 아, 진작에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이건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이제 하신 거 동의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네. 마지막으로.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마디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오늘의 내용을 다 아우르는 어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후반 인생 2막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조건에 보다도 관계, 주변 사람과 관계, 늘 함께 지내는 가족이라든가 특히 부부 관계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관계를 하는 것은 바로 대화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관계의 스킬, 대화 스킬을 우리가 터득할 필요가 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 요소입니다만 네. 말하고 행동할 때 늘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저희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습관으로 합시다.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근데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뭐 하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진 않으시고요? 후회는 혼자 하지요. 혼자 할 때도 있지만 네. 뭐 보통 또 맞더라고요. 말 잘 들으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하나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네. 이 그라시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군지 오늘 한번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맞아요. 은퇴하신 그렇죠? 분들에게는 네. 곁에 있는 아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